6개. 디그리가 뭐니, 디그리? 단계라고. 6단계의, 6단계인데, 세퍼레이션이 때 뭐냐면, 세퍼레이션이 뭐죠? 분리. 분리죠. 맞죠? 분리의 6단계래. 그것은 아이디어래. 어떤 아이디어냐면,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아이디어죠. 뭘 통해서? 여섯 명의 어크레이터, 지인을 통해서. 근데 뭐하는? 서로 알고 있는. 이게 뭔지 알겠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섯 번만 이렇게 지나가면 전 세계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내가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알지? 그리고 그것을 리플렉트. 영향이 자세 리플렉트. 반영하는데 점점 커져가는 어웨어니스. 인지를 반영하죠. 보여주죠. 연결되어지 지구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 세계가 너무나 가까워지고 있어서 6단계만 지나가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알았죠? 아, 당연히 그렇겠지. 뭐 이런 식이잖아. 내가 아는 베컴이 아는 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좀 알지? 당연하겠지? 자, 그 다음에. 헝가리안 작가인 이 사람은 제안하죠. 아이디어를 제안하죠. 그게 1929년에 스토리 이야기인 체인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죠. 근데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설명해 주는데 뭘 설명해 줘? 조사하는 것을. 챌린지. 그 조사했는데 뭘 조사했어? 챌린지. 어려움을 조사했던 거죠. 근데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죠. 연구자들. 근데 어떤 연구자들이야? 뭘 연구하는 연구자들이야? 인류통계학. 인류통계학. 인구통계학이죠. 인구통계학이 아니라. 통계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조사했던 이 책에서 제안한 거죠. 뭐로 제안했냐면, 다시 그 다음에, 켄시는 깨달은 거야. 뭘 깨달았냐면, 인구의 익스펜션. 팽창, 확장, 그리고 어드밴스먼트. 진보. 근데 어디에? 의사소통의 진보가, 인간이 늘어나고 의사소통이 발전하는 것이, 놓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놓고 있어? 서로 터치하게 놓는단 말은 뭐죠? 서로 연락하게 놓는 거지. 인터넷이 다 되니까 서로 연락하기 쉽다는 얘기죠. 아세요? 그 결과, 소셜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고 있어?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데 뭘 통해 연결되는 거야? 친구. 아까 백업 얘기 틀렸구나. 친구의 기능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통계와 인구통계와 그리고 다른 연구가 매우 인기 있는데 뭐였을 때 인기 있냐면 이 사람이 썼을 때, 그의 이야기를 썼을 때 인기 있었던 거죠. 답은 몇 번이야 일단? 2번. 2번이죠. 2번.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뭐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얘기하는 거지. 여섯 개의 단계를 통해서 다 분리되어 있단 말이야. 여섯 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치?